자, 오늘 첫 소식부터 들어볼까요? 네, 출발하겠습니다. 네, 어떤 곳을 개발을 하려면 여기에 공사를 해도 되는지 환경훼손의 정도를 좀 알아보기 위해서 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 환경영향평가가 엉터리로 진행이 됐다면 어떨까요? 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어디입니까? 네. 그곳이 바로. 이게 바로 강정 해군기지 진입도로 공사인데요. 진입도로. 예, 예. 이곳의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서 강정마을 주민들이 공사 중단과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 일단 제주 MBC 뉴스 내용을 보고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눠보시죠. 네. 제주 해군기지 진입도로 환경영향평가서에 엉뚱한 곳에 위치가 표시된 서귀포시 강정동 단팔수입니다. 이 나무는 환경영향평가 2년 전인 2013년 문화재청이 천연기념물로 지정해 안내판까지 세워놓았습니다. 하지만 평가가 끝난 지 5년이 지나도록 위치가 잘못된 것을 아무도 모르다 최근에야 마을 주민이 발견했습니다. 환경부는 2015년 제주도가 추진하는 비자림로 확장공사도 멸종위기 동식물이 없다며 환경영향평가를 통과시켰지만 최근 제조사에서는 수십여 종이 발견됐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그러게요. 수가 있죠? 네. 이게 네. 그 어떻게 보게 되면은 저희 세 명이서 환경 영향 평가를 해도 저런 실수는 좀 안 할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동네 주민이 네. 다 아는 알 정도로 네. 이게 좀... 그 위치가 네. 확실한데 엉터리로 표시가 돼 있다는 그렇죠. 얘기잖아요. 네. 확인을 안 했다는 얘기. 확인을 안 했다는 거죠. 네. 이제 영향 평가 2년 전인 2013년 천연 기념물로 지정이 됐는데 위치 표시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건 이게 정말 변명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당시 해군이 제출한 보고서를 보면 동식물 조사를 단 사흘 만에 마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아, 근데 보통 이런 환경 영향 평가가 이제 결과가 나왔을 때 그 내용을 가지고 심의를 하는 기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예. 그 모든 절차가 진짜 허술하게 이루어졌는데요. 서귀포시의 국장을 위원장으로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만들었지만 실제 회의조차 열리지 않았고요. 서면 심의만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 그중에 양심 있는 위원 한 명이 환경훼손이 우려된다. 현지 조사를 제대로 해라. 이렇게 의견을 제출했지만 해군이 이제 현지 조사로 충분하다. 이런 식으로 심의를 통과시켜버렸습니다. 네. 네. 정말 그냥 딱 보기에도 보여주기식 평가라고밖에 생각이 들질 않네요. 네. 아니면 그냥 통과시키려고 허위로 표시를 했거나 네. 뭐 조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비판을 어쨌든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참 이것뿐만 아니라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사실 비자림로 확장 공사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환경 영향 평가가 통과가 됐는데 나중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멸종위기 동식물이 나왔다, 뭐 유물이 나왔다, 네. 뭐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 이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다른 환경 영향 평가도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렇습니다. 네. 믿음이 떨어지는 믿음이 떨어지는 예 네,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는 거잖아요. 레드 카드를 제가 좀 레드 카드 아 네, 가자 레드 카드 여기 상표가 보이면 안 돼요. 네네.